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정미경 작가의 단편 내 아들의 연인입니다.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아 그런 거였어?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아들이 있다면 어머니로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거나 결혼의 조건에 대해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의 연인 정미경. 혼자 남으면 왜 집이 비었다는 생각이 들까? 누군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후 현관에 선 나의 사진을 찍으면 장식장과 액자 사이로 금방 연기처럼 사라질 듯한 여자의 모습이 판독하기 힘들 만큼 흐릿하게 찍혀 있을 것 같다. 현관문을 잠그고 들어와 오디오의 버튼을 눌러놓고 베란다 문을 열고 나선다. 방금 나간 남편을 배웅하려는 건 아니다. 만개한 벚꽃 이파리 사이로 돋는 새순의 연두빛이 조금 더 짙어졌다. 꽃핀 풍경은 맑게 갠 날보다 오늘처럼 구름이 낮게 낀 날 더 환하게 살아난다. 환절기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실내복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간지러운 걸 보니 이제야 감기가 나아가나 보다. 겨울의 끝이 못 견딜 만큼 지루하게 느껴지는 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하는 것 같다. 난간을 짚고 아래쪽을 내려다본다. 텅 빈 주차장에서 움직이는 건 검은 덩어리 하나뿐. 태엽 인형처럼 두 개의 다리가 앞뒤로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남편이다. 차 옆으로 간 그는 먼저 뒷문을 열고 가방을 내려놓은 다음 양복 윗도리를 벗어 옷걸이에 건다. 아주 춥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남편은 차를 타기 전 언제나 양복 윗도리를 벗어 건 다음에야 운전석에 앉는다. 앞문을 열고 차를 탈 때까지 한 번도 위쪽을 올려다보지 않는다. 단지 안쪽에서 차 한 대가 달려나온다. 그게 지나갈 때까지 남편은 기다릴 것이다. 그 차가 스쳐 지나는 순간 우측 깜빡이가 켜진다. 텅 빈 오전 10시의 주차장에서 차를 출발하면서 깜빡이를 켜는 남자가 또 있을까? 폭설이 쏟아진 날 3번, 4번 차를 앞뒤로 움직여 기어이 주차 라인에 정확히 맞추고야만 하는 남자를 찾기보단 쉬울 테지만 그 둘 다가 내 남편이다.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긴 한숨이 나온다. 별 의미 없는 습관이다. 그저 그의 차 꽁무니가 보이지 않는 순간 명치계를 졸라맨 끈의 매듭이 탁 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든다. 거실 창틈으로 쇼팽의 선율이 흘러나온다. 쇼팽이라. 피아노의 선율은 가슴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다가 아주 오래전 알았던 한 남자의 얼굴을 실어온다. 제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재수도 안 하고 자원 입대해버릴 거라는 웃기지도 않은 협박을 하며 그 아이는 그랬지. 내일 초핀으로 나와. 할 얘기가 있어. 나갈 생각은 없었지만 초핀이 도대체 어딘가 해서 물어보았다. 그게 어딘데? 아현 서점 옆에.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거 쇼팽이야. 원하던 대학에 입학해 기고만장해 있던 나는 재수생인 녀석의 신분도 볼에 무성하던 여드름도 쇼팽을 초핀이라 읽던 판무식도 단체로 마음에 들지 않아 정말 주접도 가지가지야 하면서 그곳에 나가지 않았다. 오랜 후에 쇼팽을 초핀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걸 어딘가에서 읽었지만 쇼팽이든 초핀이든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보기엔 그 무렵 내 청춘은 너무 휘황했다.
서치라이트가 사물의 외곽선을 지워버리듯. 나른해지는 게 낮의 약속이 갑자기 귀찮아진다. 전화를 해서 약속을 미룰까 어쩔까 싶은데 남편의 차가 사라진 아파트 입구 쪽에서 흰색 승용차 하나가 휑하니 달려온다. 단지 안의 속도로는 좀 지나치다 싶다. 가로질러 가는 줄 알았는데 차는 우리 동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더니 두 대의 차 사이로 엉덩이를 밀어넣는다. 공간이 그리 좁지 않으니 한 번에 주차가 될 것이다. 뭐가 그리 바쁜 일이 있는지 후진 속도치고는 너무한다 싶더니 차는 그의 왼쪽에 주차된 은회색 차의 백미러를 건드린다. 파열음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잠시 멈칫하던 차는 재빨리 빠져나가 맞은편의 빈 곳으로 간다. 이번엔 꽤 얌전하다. 번호판 숫자는 보이지 않는다. 연두빛 스웨터를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린다. 제가 건드린 차 쪽으로는 눈길도 돌리지 않은 채 우리 집 라인의 입구로 들어선다. 입주자인지 손님인지는 모르겠다. 주차장은 다시 고요해진다. 이상하게 나른한 기분이 싹 달아난다. 샤워라도 해야겠다.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앞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연두빛 스웨터 자락이 보인다. 가까운 사이인지 앞집 여자는 현관에서 잘 가라는 인사를 끝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나란히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는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 베이지색 구두코가 심하게 까져있다. 1층에 도착한 여자는 휑하니 먼저 나선다. 간유리 너머로 보는 듯 부연 대기 속에서 경쾌하게 흔들리는 여자의 연두빛이 봄의 전령처럼 새뜻하다. 황사를 뒤집어 쓴 내 차는 재색을 잃고 누러죽죽하다. 내일 비가 안 온다 하면 세차를 하고 들어와야겠다. 1949. 내 앞에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차 번호다. 하필이면 남편 생년이람. 옷을 벗고 있을 때 가장 쾌적한 온도는 몇 도일까? 지금 실내가 몇 도인지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나는 그저 엎드려 눈을 감고 누워있다. 조명 역시 마찬가지다. 눈을 감았다 떠도 조금도 눈부시지 않고 편안한 정확히 계산된 밝기이다. 실내를 오가는 테라피스트의 발소리는 두툼한 카펫 속으로 스며든다. 음악 소리는 구태여 집중하지 않으면 멜로디를 알 수 없이 나지기 흐르고 있다. 내 몸을 쓰다듬는 이 손길처럼. 척추를 따라 따끈한 돌멩이가 하나씩 등에 놓여진다. 처음엔 살짝 뜨겁지만 긴 숨을 한번 내쉬고 나면 딱 기분 좋아질 만큼만 데워져 있다. 여름 저녁의 해변에서 낮 동안 태양에 데워진 조약돌 위에 맨몸을 대고 누운 기분이다. 따뜻함은 점점 시원한 느낌으로 바뀌며 살갗 깊숙이 파고든다. 어느 순간 신음소리가 내 목구멍으로 저절로 흘러나온다. 테라피스트가 내 얼굴 앞에 종이 조각 하나를 갖다 댄다. 일랑일랑이에요. 강한 봄볕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거예요. 달콤하고도 나른한 열대꽃의 향이 코로 들어온다. 내가 숨을 내쉬길 기다렸다가 또 다른 종이를 하나 대준다. 이건 유칼립투스예요. 스트레스로 혼란해진 길을 가지런히 빗질해주는 향이랍니다. 황사에 지친 호흡기를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두터운 초록 이파리를 찢어 코에 댄 듯하다. 어머니,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이 아이들은 고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어떤 건지를 안다. 세 개의 향을 맡게 하고 고르라 하면 짧은 순간이라도 약간 고민을 했을 텐데 두 개일 땐 선택이 쉽다. 어차피 어느 걸 골라도 나쁘진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처음 걸로 해. 고적한 실내에 일랑일랑의 향이 번져나오기 시작한다. 옆의 침대는 비어있다. 딸은 늘 늦다. 바쁜 일도 없으면서. 물론
하나뿐이라 해서 선택이 또 그만큼 간단해지는 것은 아니다. 도라니, 아들이 컴퓨터 화면에서 보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컴퓨터에서 이전에도 그 얼굴을 본 적이 몇 번 있지만 현이 내게 얘기하기 전엔 아는 척하지 않았다. 아들이 컴퓨터에 등장하는 여자아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들 입을 통해 어느 날 프로필이 소개되곤 했다. 얼마 후에 어떻게 됐니? 물어보면 아무 상처도 없는 얼굴로 헤어졌어요 하거나 에이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하고는 끝이었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초기 화면에 올려놓는 취향은 또 뭐람? 그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본 건 둘이 볼을 맞대고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올려진 걸 보고 난 후다. 첫인상은 글쎄, 썩 안기는 얼굴은 아니었다. 그 나이 무렵의 여자아이들이 몸만 자란 유치원생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얘는 뭐랄까, 좀 추워 보였다. 모든 것이 하늘로 둥둥 떠오를 것만 같은 꽃피는 5월을 외면하고 꼭 황량한 풍경을 아끼는 사람이 있다. 웃음소리가 튀밥처럼 톡톡 터지는 모임보다 자신만의 창안에 외롭게 머무르기를 원하는 인간도 있다. 밝고 화사한 처녀들이 주위에 넘쳐나도 어쩐지 아파 보이는 여자에게로 마음이 쏠리는 사람도 있다. 취향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내 아들 속에 그런 취향이 있는 줄은 몰랐다. 어쨌거나 현이 녀석은 뿅간 눈빛이다. 한동안 도라니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 엄마, 도라니는? 엄마, 도라니가? 엄마, 어제 도라니가? 도라니가 그러는데? 이런 식이다. 에라, 이놈아. 도라니 얘기 좀 그만해. 핀잔을 줬더니 참 엄마도. 도라니는 내가 하는 말이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데. 하고 받는다. 이름도 촌스럽긴. 도라니가 뭐냐? 도라니가 어때서? 사랑스럽잖아요? 그래. 뭐가 안 이쁘겠냐?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하고 있는데 며칠 전 밤에 식탁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내 옆에 앉는 아들의 표정이 꽤나 비장했다. 엄마, 왜? 도라니 말이에요. 또 도라니냐? 엄마, 걔네 집 가난해요. 그냥 우리 엄마 기준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하다고요. 걔 컨테이너에 살아요. 무허가 집들 모여있는 그런 데서 살아요. 목이라도 매는지 목소리가 출렁거렸다. 엄마 기준이라니 그 말이 걸렸다.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건가? 누가 뭘 했어? 내가 언제 도라니네 환경조사 나간다니? 당장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싫어지면 내일이라도 헤어진다고요. 근데 걔가 가난하다고 헤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 너희들끼리 도란도란 잘 살아라. 거봐요, 엄마 당장 거부감이지? 아니, 한 번도 못 본 아이를 가지고 아닌 밤중에 너 혼자 왜 난리니? 벌겋게 달아오른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 아이를 한 번쯤 만나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정도 많고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알고 괜찮은 아이다. 혹시 나와 만나기라도 했을 때 그 아이가 느낄 부담 때문에 지레 혼자서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는 놈이니 어쨌거나 컨테이너라니 심란하긴 했다. 문이 열리고 명이 들어온다. 엄마 나왔어 하며 조심성 없이 알몸을 드러내며 가운을 휙 벗어 걸고는 침대에 엎드려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린다. 테라피스트가 딸의 등에 체온만큼 데워진 오일을 조심스레 붓는다. 제 또래 여자의 벗은 몸을 문지르며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아흐, 아흐. 혀를 누를 때마다 배부른 고양이 같은 신음소리를 지르며 딸은 눈을 감았다 뜬다. 엄마, 나도 나이 드나 봐. 요즘은 남편보다 여기 언니 손길이 더 그립다니까. 엄마 앞에서 할 소리다. 그래,
엄마 아들이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찾았다고? 오후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 벌써? 하며 딸의 눈이 둥그레진다. 얼굴이나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했더니 그나저나 걔 너무 주제를 모르네 한다. 너 주제는 뭔데? 그러자 눈을 하얗게 흘긴다. 내 딸이지만 아니 내 딸이라서 좀 다르게 살았으면 싶다. 날마다 백화점에 나와 쇼핑하다 다리 부었다고 스파들르고 집안일은 죄다 남에게 맡겨놓고도 뭐가 부족한지 늘 징징거리니 엄마 눈에 이러니 누구 눈에 안길까? 등에 올려진 돌이 차츰 식어 이물감이 느껴지기 직전 여자는 돌을 하나씩 드러낸다. 드러낸 후에도 따스함이 여운처럼 잠시 머문다. 약속 시간이 다 되었다. 비교적 조용한 자리를 찾아 커피숍 안쪽 구석에 앉았지만 실내를 가득 메운 여자들의 수다로 귀가 먹먹하다. 들어오는 애가 도란인 것 같아 손을 들었다 내리는데 입구 쪽에 따로 앉아 도란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는 딸의 얼굴이 보인다. 가까이 볼 때는 모르겠더니 나이 들면서 점점 내 얼굴 윤곽을 닮아간다. 기왕 나온 거 같이 밥 먹자 했더니 몰래 얼굴만 보고 가겠다며 입구에 혼자 앉더니 얘냐고 묻는 듯 등 뒤에 대고 마구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쟤가 점점.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 구물거리는 하늘을 보니 세차 안 하고 들어오길 잘했다 싶다. 차에서 내리면서 보니 벚나무의 새순들이 아침에 나올 때보다 조금씩 더 길어진 것 같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이파리들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아침에 여자가 입었던 스웨터의 연두빛이 겹쳐진다. 물이 올라 축축한 둥치에서 뾰족이 솟아난 수는 온통 뿌연 세상의 틈새처럼 보인다. 그곳으로 손가락을 넣어 쭉 찢어 발기면 다른 세상의 입구가 나오기라도 할 듯. 계단에 서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던 경비 아저씨가 목례를 하며 길을 만들어준다. 옆을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는데 스포츠형 머리를 한 남자의 목소리가 귓바퀴에 감긴다. 뭐 어쩔 수 없죠. 붙어 있으려면 물어내야지. 에이씨. 그나저나 한두 푼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별로 웃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늘 낙천적인 경비 아저씨의 호탕한 웃음이 이어진다. 하하하, 무슨 백미러 값이 소형차 한 대 값이냐. 그러게요. 에이, 뻣뻣한 편육 몇 점 집어먹은 죄로 이 무슨 날벼락이래요? 정말 미치겠다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사방의 유리에 비친 여자의 옆모습과 뒤통수까지 어쩔 수 없이 쳐다보게 된다. 피곤하진 않으나 지쳐 보이는 갈망이 없는 여자의 가난한 얼굴이 외면하고 싶을 만큼 적나라하게 떠올라 있다. 왜 제 얼굴은 살아갈수록 이렇게 점점 낯설어질까? 밤에 9시 뉴스를 보고 있는 남편 옆에 딸기 접시를 내려놓으며 얘기를 꺼내보았다. 쟤들 어떻게? 저희들 좋다면 하라고 해.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집안일에 무심하긴. 하나 있는 아들이고 사람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사돈의 팔촌 재혼 얘기하듯 해. 무심하다니. 나도 생각이 있으니 그러지. 현희하고 같은 학교 나왔다며? 그만하면 남한테 내세우기 부끄럽지 않은 학벌이고 머리도 괜찮을 거고 까탈스러운 녀석이 좋다고 따라다닐 정도면 인물도 반반할 거고 그놈 변덕 받아줄 정도면 성격도 지 애미보다 무난하겠고 당신 목소리 듣자 하니 그리 인상이 나빴던 것 같지도 않네. 텔레비전 볼륨도 줄이지 않고 그렇게 띄엄띄엄 늘어놓는 남편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기는 하다. 큰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늘 상황을 대승적으로 본다는 건 인정해야겠다. 그래, 요즘 해치고 그만한 해 만나기도 쉽진 않을 것 같아. 한번 봐서 알겠냐만 생각도 반듯하고 인상도 맑고 솔직히 제 자식 생각은 않고 눈만 높아지는 게 혼사 앞둔 엄마 마음이긴 하지만. 근데 너무 어려운 집애라.
남편에게 도란이 사는 집이 컨테이너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사돈 재산 넘볼 만큼 어렵지 않잖아, 우리. 돈을 크리넥스 뽑아서 코풀드 쓰는 이 동네 애들보다 낫지 뭘 그래. 틀린 말은 아니다. 내 마음에 걸리는 건 뭐랄까. 돈 자체는 아니다. 모르겠어. 뭐랄까. 애가 어찌 추워 보이는 게. 춥다니? 군기가 흐른다는 거야? 그것도 아니고. 아마 도란이를 다른 일로 만났다면 깨끗하고 반듯한 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차를 마시고 같이 걸어 나오는데 그 아이가 뭔가 껄끄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건 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걸어 나오던 장소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꼬집어서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은 게 아니라 어딘가 겉도는 느낌과 묘한 이질감이었다. 어쩌면 그건 현이에게 컨테이너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의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과민 반응인지도 모르겠다. 무슨 걱정? 날 때부터 돈 쓰는 재주 타고난 인간 있나? 태교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명희 날마다 백화점에서 살잖아. 현이는 뭐래? 결혼하겠대? 당장 날 잡겠다는 분위기는 아니야. 그럼 좀 두고 봐. 늦은 나이도 아닌데. 그쯤 얘기하고 말았다. 부엌 정리를 하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오니 경비 아저씨가 벚나무 아래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어둠 속에서 바닥에 떨어져 내린 꽃잎만이 희게 빛난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다 물어보았다.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심심하던 차에 기다렸다는 듯 아저씨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글쎄, 오전에 누가 107호 집 벤츠 백미러를 부수고는 싹 달아나버렸지 뭡니까? 그댁 사모님이 차 안 지키고 뭐했냐고 딱 한마디 했다는데 그게 물어내란 소리보다 무섭잖아요? 사장님 외출 안 하시면 차 안에 있거나 경비실 앞에 앉아 지키는 게 원칙인데 하필이면 어제 함 들어온 집에서 한상 차려서 내려보냈더라고요. 딱 소주 한 잔씩 하면서 한 10분 비운 사이에 그만. 업무 시간 중에 술을 마셨으니 최 기사도 잘한 건 없지만 수리비가 최 기사 월급보다 많다네요. 백미러 한쪽이 200이라니. 하참. 경비 아저씨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게 묻고 싶은 얼굴이다. 나는 그래요. 애매하게 대답하고는 돌아섰다. 얘기가 길어지면 최 기사 노모는 치매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딸아이는 피아노 학원을 보내달라고 우기고 마누라는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어디서 마련하느냐고 징징댄다는 뻔하고 끝없는 스토리를 듣게 되겠지. 그것보다는 몇 마디 더 나누다간 사실은 오전에 하고 나도 모르게 불쑥 말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200이라니.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남편은 여전히 뉴스를 보고 있다. 나와의 거리가 먼 뉴스 속의 이야기는 쇼킹할수록 더 즐거움을 주는 것 같다. 큰 불이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지방도시의 화재 소식을 지루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남편에게 백미러 사건에 대해 얘기해 줄까 하다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권태기가 지나면 환멸기가 온다고 누가 그랬더라. 공통의 화재라곤 아이들 얘기밖에 없으니 현이 결혼하고 나면 벙어리 둘 사는 집 같아질지 모르겠다. 자수성가하기까지 남편은 수전노였다. 그런 그도 늙나 보다. 사돈 될 집 없이 산다는 얘기에도 담담한 걸 보니. 늦게 들어온 현이 날 보자마자 펄펄 뛰었다. 엄마, 도란이 만났어? 그래, 만났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맘대로? 엄마가 누구 만나는지 너한테 허락받아야 되니? 왜 스트레스 주고 그래요? 스트레스 준 거 없다. 나한테 말이에요. 네가 왜 스트레스를 받니? 나도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별일 없다. 너한테 하도 얘기를 들어 처음 만난 것 같지도 않더라. 넌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데? 아직은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만나고 싶어서 그래.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 참,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도 도라니 도라니 하기에 한번 만났어. 별 얘기 한 것도 없다.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녀석을 보니 은근히 부하가 끓어오른다. 이러니 고부 갈등의 50%는 아들 몫이란 소리가 나오지. 하소연하긴 남편보다 딸이다. 명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런다. 사실 엄마가 오버한 거야. 더 두고 봐요. 요즘 애들 결혼식장에 서 봐야 아는 거야. 애는 괜찮지 않던? 엄마는 그 기집애가 깜찍해? 난 끔찍하더만. 어리숙한 얼굴로 계산 빤한 거.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어른 전화를 받으며 사과를 와상와상 깨물어 먹는 딸년이 얄밉다. 귀에서 수화기를 떼어본다. 와삭거리는 소리는 여전하다. 주제를 너무 모르잖아. 신분 상승도 분수가 있지. 너 주제는 뭔데? 내 딸이지만 이럴 땐 싫다. 날 똑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애다 보니 더 그렇다. 엄마,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두고 봐. 둘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계층의 문제가 있다고 봐. 내가 사회학 전공이잖아. 컨테이너 사는 거야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봐. 아빠가 가진 아파트 중에 하나 주면 그만이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 엄마는 왜 그 초핀 하고 결혼 안 하고 아빠 오겠는데? 엄마는 그 초핀한테서 엄마의 적나라한 미래를 거울 없이 읽어낸 거야. 뭐 솔직히 우리 엄마야 결혼이라는 벤처에서 성공한 투자자지. 그렇잖아? 듣자 듣자 하니 못하는 소리가 없다. 그새 사과 하나를 다 먹어치웠는지 말끔한 목소리로 마무리를 한다. 아무래도 우린 엄마 안 닮았나 봐. 현이 어떠니? 씹고 있던 짜장면을 꿀꺽 삼키고 나서 도라니는 조금 웃는다. 활짝 웃으면 좀 좋아?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전화하면서 나는 혹시 바쁘다고 거절당해도 기분 상하지 말자 했었다. 도라니는 왜요? 라고 묻지도 않고 그러겠다고 했다. 뭐가 먹고 싶냐고 했더니 짜장면이요 하기에 차이니즈 레스토랑으로 약속을 잡았는데 점심을 많이 먹지 않는다며 굳이 짜장면만 시키겠다고 했다. 현이는 나르시스예요. 웃음이 나왔다. 생긴 것답지 않게 잘난 척 한다는 얘기니? 그게 아니라 자기 애가 강한데 그게 밉지 않아요. 뭐랄까 그렇게 키워진 것처럼 보여요. 맞는 말이고 나이답지 않은 예리한 관찰력이다.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긴 해도 두루마리 화장지가 식탁에 올라 있으면 비위가 확 상하는 뼛속 깊은 부르주아 청년. 그게 내 아들이다. 보고 있으니 음식을 예쁘게도 먹는다 싶다. 남은 소스까지 싹싹 쓸어 먹더니 자스민차를 홀짝 마시고는 쇼핑백 하나를 건네준다. 뭐니? 며칠 전에 생신이셨다면서요? 풀어보니 인디언 핑크빛 모 헤어사로 뜬 목도리다. 폭이 좁고 길어 겨울이 아니라도 목에 감고 다닐만 했다. 뜻밖의 선물에 마음이 아련해진다. 이런 사람 냄새 나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다. 내가 뜨개질한 거니? 계절은 좀 지났네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바쁠 텐데. 그래서요.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코는 좀 컸다 작았다 해요. 목에 친친 감아보았다. 요즘 유행이 핸드메이드 아니니? 해가며 목뿐만 아니라 어제 뱃속까지 뭔가가 몽글몽글 피어나며 따뜻해지는 기분이다. 색깔이 참 잘 어울리세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전표를 건네다 보던 도란이 카운터 아가씨에게 묻는다. 짜장면 9,000원 아니었어요? 카운터 아가씨가 친절하게도 대답을 했다. 부가세하고 봉사료가 붙었거든요. 아니, 짜장면 주제에 무슨 봉사료예요? 도란이 영 불편한 표정으로 묻는다. 도라니를 내 차에 태우고 근처의 백화점으로 간 건 짜장면에 무슨 봉사료냐고 묻는 도라니를
묘한 표정으로 쳐다보던 카운터 아가씨의 태도에서 뭔가 내 속을 건드리는 게 있었기 때문일까. 어린 사람에게 먼저 선물을 받으니 좀 그렇네 하며 여성복 매장의 엘리베이터를 내려서며 옷을 하나 사주고 싶다고 했을 때도 도라니는 아까 카운터 앞에서와 같은 표정을 지으며 저 이런 데서 안 사입거든요 한다. 어른이 해주겠다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게 예쁜 거야 하며 나는 앞장서서 걸었다.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갈 땐 동청에 갈 때만큼이나 공들여 화장을 하고 제대로 차려입고 나가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특히나 이 백화점은 분위기가 유난하다. 영 캐주얼 매장에 들어가 도라니를 세워놓고서야 나는 그걸 새삼 깨닫는다. 똑같이 맨 얼굴로 서 있어도 이 동네 사람과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의 피부는 때깔에서 차이가 난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와도 이 동네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다. 그게 걸치고 있는 입성의 차이에서 나오는 느낌만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뼛속 깊은 데서 나오는 다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란이 나이는 남대문 좌판에서 산 옷을 걸쳐도 깜찍하고 눈부실 나이지만 여기 이곳에서는 아니었다. 졸지에 옷 하나 유행 따라 차려입지 못하는 보살핌 없이 자란 처녀티를 내며 무릎쯤해서 서 있는 도란이 대신 내가 몇 가지 옷을 골라봤다. 이상했다. 커다란 인형처럼 현실성 없는 옷을 입혀놓은 마네킹 옆에서 도란이는 어쩐지 눈에 안기는 구석이 없는 아이, 뭘 입혀도 때깔이 나지 않을 아이처럼 미워 보였다. 싫다고도 기뻐하지도 않는 도란이 어느 순간 무언가를 견디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을 때 매장에서 옷 파는 주제에 도라니를 업신여기는 듯한 턱의 표정을 판매원에게서 읽었을 때 나는 오기 같은 열심이 나서 행거를 뒤적이며 옷을 골라 이것저것 입혀보았다. 몇 개를 갈아입혀보았는데도 어째 착 붙는 느낌이 오지 않았다. 노란색 계열이지만 지나치게 유아스럽진 않은 재킷을 골라 입어보라고 하자 도라니는 거의 탈진한 듯한 표정으로 옷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고른 데님 바지와 겨자색 면 재킷을 입혀놓으니 밉진 않았다.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를 타고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줄 때까지 도라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가 내리면서 조그맣게 고맙습니다 하고는 차문을 닫는다. 백미러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보인다. 한숨이 나왔다. 현이 목소리가 떠올랐다. 컨테이너 때문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며 벽을 쳐다보았다. 며칠 전 최 기사가 호소문을 붙여놓았던 자리다. 출력까지 한 걸 보니 엘리베이터마다 붙여놓은 모양이었다. 5월 5일 모시에 있은 접촉사고를 목격하신 분이 있으시면 으로 시작한 호소문 글씨는 너무 커서 그가 그 돈을 마련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었다. 그 호소문은 다음 날로 떨어져 나갔다. 아니, 감히 입주자를 어찌 알고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하며 호되게 삿대질을 당한 건 자기였다고 경비 아저씨는 여전히 아하하 크게 웃으며 얘기해 주었다. 밤에 식탁에서 참외를 먹는 남편에게 백미러 얘기를 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나를 멀거니 쳐다보았다. 두 사람이 오래 같이 산다는 건 그런 것이다. 설마 이제 와서 얘기할 건 아니겠지 하는 말을 나는 그의 눈빛에서 읽는다. 지나고 보면 남편은 늘 옳았다. 해답을 기대하며 얘기한 건 아니다. 다만 나는 임금님의 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갈대밭이 필요했을 뿐이다. 남편은 참외를 우적우적 씹으며 못을 박는다. 잊어버려. 남편은 물컵과 탁자 가장자리 사이의 간격까지 체크하는 사람이다. 오래전 일이다.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의 남편은 수건거리에 걸린 수건이나 싱크대 속의 식료품까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폭풍우의 밤, 자신의 죽음의 흔적을 조작해놓고 그녀는 사라져버린다.
신문에서 영화의 리뷰를 읽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갔었다. 나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은 아니다. 영화를 보면서 언젠가부터 나는 울고 있었다. 그래서 세세한 디테일에 대한 기억은 없다. 줄리아 로버츠가 우는 장면에서부터 나도 같이 울기 시작했었다. 죽음을 가장하고 사라져버리든지, 실제로 제 아내의 자신을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관계는 어쩌면 흔할 것이다. 살아오면서 그가 달라졌는지 내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내가 키운 아들과 내가 두 개의 자전거 바퀴처럼 닮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누군가 우리 부부를 바라보며 그리 느낀다 해도 또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 생각이 내 입에서 뜬금없는 말이 쏟아지게 한다. 앞집 여자한테만 얘기를 해볼까? 지금 나서기 미안하면 몰래 돈이라도 전해주라고. 그 여잔 눈이 없어서 벽보를 못 읽었겠니? 정 불쌍하면 내 돈으로 봉투 하나 해서 익명으로 전해주든지. 내가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목소리다. 남편은 손을 움직여 식탁보의 체크 무늬가 식탁 모서리의 각도와 약간 어긋나 있는 걸 바로잡았고, 모서리의 주름이 안정감 있게 잡혀있지 않은 걸 손보았으며, 내가 마시고 내 앞에 내려놓은 유리컵을 식탁 한가운데로 옮겨놓는다. 남편이 바로잡지 않았으면 내가 그랬으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현이 자요? 밤이 늦었는데 도란이 전화를 했다. 벌써 자겠니? 기다려라. 방문을 여니 아들놈은 침대에 누워있다. 전화 통화를 들었는지 뚱한 목소리로 뱉는다. 잔다고 그래요. 보아하니 종주목을 들이대도 전화받을 분위기가 아니다. 집으로 전화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몇 번이나 전화를 했을 것이다. 도로 수루하기를 들고 현이 잔다 그랬는데 안 자고 있죠? 저한테 화나서 그래요. 한다. 할 말이 없다. 내 딸 성격이 이러면 참 예쁠 것 같다. 그래, 내일 통화해라. 얼버무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쁜 놈. 저절로 내 입에서 그 소리가 흘러나왔다. 도란이네 집도 몇 번 놀러 갔었고 둘이 같이 밤을 보낸 적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다이어리에 별걸 다 적어놓는다. 디는 지금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적어도 다른 방식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디의 그런 점이 날 매혹했지만 동시에 피곤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르다는 걸 느낀다. 디가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건 디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의 디가 아니라 삶을 유형하는 디의 태도이다. 유의하는 인간이어도 될 순간조차 존재를 고집하는 그녀. 엄마 말처럼 넘을 수 있는 벽과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넘을 수 있는 벽과 사실은 넘고 싶지 않은 벽이 있을 뿐인 걸까. 현이 녀석이 도란이 얘기를 하면서 제풀에 흥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헤어질 순 있지만 걔가 가난하다고 해서 헤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부득부득 우긴 것도 제가 느끼는 모호한 혼란에 대한 응시와 그걸 부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가난의 조건은 무엇일까? 돈이 없는 것? 아니면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결핍감? 욕망의 가난? 기준을 어느 것에 두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서 심한 결핍감을 혹은 충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이에겐 도란이의 태도가 낯설고 혼란스러운 것이다.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체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더 완강한 편견을 갖고 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면서도 현이는 도란이 살고 있는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이 적어도 자기의 연인이 지내기엔 끔찍한 장소라고 단정짓고는 끊임없이 도란이를 거기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건 컨테이너에서 확대되어 다른 사소한 곳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둘은 그것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이다. 다이어리에 있는 문장은 단 몇 줄이지만
지금의 아들을 키워낸 나는 문장의 이면에 실린 감정을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었다. 친구 생일 파티에 다녀온 후에 적어놓은 일기에서도 나는 그날의 풍경을 눈앞에서 본 듯 그려낼 수 있었다. 엄마 생일이라고 선물한 철진한 분홍 목도리야 엄마가 올해의 유행이 핸드메이드라며 좋아하는 눈치여서 넘어갔지만 카드를 주며 성신이 결혼 선물을 사라고 했을 때 골라온 장식품은 영 아니었다. 청담동에서 저녁이라도 먹을라 치면 내내 불편해하는 건 개인 사정이라 쳐도 그날 옷차림은 너무 처졌다. 사랑하는데 내가 내 여자에게 그 정도 해주는 것도 받지 않으려는 고집이 미련해 보이다 못해 화가 났다. 돌아오는 길에 나름대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한마디 했더니 그래, 넌 울트라 부잣집 아들이구나 하고는 입을 닫아버렸다. 그럴 땐 정말 우리가 다른 별에서 온 사람 같다.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왜 같은 돈 주고 이런 거 사오냐 하고 대놓고 한마디 했을 녀석이다. 보나마나 터무니없이 비싼 퓨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도라니는 현이만 눈치챌 만큼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친구의 여자친구들도 모인 자리에서 평소처럼 입고 나온 도라니의 옷차림에 대해 정말 자세 안 나온다. 이런 데 올 때는 해가며 충고랍시고 한마디 했을 테고. 그래놓고는 왜 쟤가 삐쳐있담? 전화를 끊고 현이 방에 들어가 빙 둘러 물어보았다. 왜 싸웠니? 싸우긴요. 눈을 감은 채 오른손을 이마에 얹고 사뭇 비장한 목소리로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앉는다. 엄마, 도라니 같은 애 다시는 못 만날 거야. 엄마 아들이 한 선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봐. 그래서? 근데 엄마, 왜 단둘이 있을 때면 도라니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네트워크 속에서는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지 몰라. 모르겠으니 더 미치겠다고요. 복잡하구나. 네, 그래요. 엄마, 오디오 리모컨 좀 집어주세요. 리모컨을 집어주자 실연한 놈 같은 표정으로 버튼을 누르고는 벌렁 드러누워 눈을 감아버린다. 음악이 시작되자 혼자 중얼거린다. 난 과학이 딱 이만큼만 발전하고 스톱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버튼을 누르며 MP3를 들으며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으며 아들이 가끔 던지는 말이다. 신세대란 을에 튄다는 건 어른들의 편견일 뿐이다. 편하게 자란 아이들은 때로 놀랍도록 보수적인 행태를 보인다. 제 부모 세대보다 더. 제 삶을 그대로 두고 변형시키지 않고 필요한 것만 손 내밀어 집어들 수 있길 원한다. 경우에 따라 엄마인 내게 존댓말과 반말을 제 편한 대로 섞어 쓰듯. 걸어다니며 휴대폰으로 TV를 보면서도 그러겠지. 난 과학이 딱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어 하고. 저 또래 아이들은 얼핏 보면 다 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하나 이목구비를 뜯어보면 놀랄 만큼 어린 구석이 숨어있다. 찻잔을 내려놓는 도라니 입술을 쳐다본다. 아직 어린 입술이다. 여린 턱도 그렇다. 힘들어 죽겠다는 흔적 같은 건 없다. 그런데도 얼굴 전체를 보면 묘하게 역경을 지나온 신사남이 새겨져 있다. 지금 결혼하긴 좀 그렇대. 아르바이트 죽도록 해서 기어이 박사과정을 시작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아들이 흥분해서 얘기할 때 나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지금 결혼한다 해도 제가 도라니 학비를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아버지 통장에 든 돈이 제 돈이나 되든 얘기하는 녀석이 마음에 안 들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너 울트라 부잣집 아들이구나 했을 때 도란이 담담하게 내뱉는 그 말 속에 현이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분간할 수 없는 몇 가지 정서가 뒤섞여 있다는 걸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도란이의 입술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생생한 점막으로 갓 빚어낸 듯 주름 하나 없이 사랑스러운 입술. 나도 언젠가 저런 입술을 가진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화장기 없는 입술로 웃음을 터뜨리며
내가 얼마나 환한 빛을 내는지 몰랐던 시절. 그날 초핀을 만나러 커피숍 쇼팽에 나가진 않았지만 같은 성당 유년부 교사였던 우리는 매주 얼굴을 보았다. 나를 향하는 그의 마음을 아주 놓아버리진 않고 당겼다 밀었다 하며 은근히 즐기는 걸 당연히 여길 만큼 나는 어렸고 오만했다. 공소가 있는 시골로 봉사를 갔던 여름날, 같이 보낸 며칠 동안 나는 나를 쳐다보는 초핀의 눈동자에서 그를 괴롭히는 갈망을 빤히 읽으며 절정으로 그를 고문했다. 어디에 있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초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멀리서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허리를 푹 꺾을 듯 아슬아슬한 초핀의 옆을 지나며 속삭였다. 우리 원두막에 놀러 가지 않을래? 좀 이따 산막 뒤로 와. 오다 긋다 하는 비가 잠시 멈춘 오후였다. 과수원에 올라가 복숭아를 따기로 한 날이었는데 비 올 때 작업하면 과일이 상한다며 작업은 다음 날로 미뤄졌다. 모처럼 난 시간에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었고 밀린 빨래를 하는 친구도 있었다. 흙탕물이 튄 고무신을 깨끗이 닦아 신고 개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불어난 물에 개울과 풀들이 뿌리째 뽑힐 듯 물살에 쓸리고 있었다. 산막 뒤로 돌아가니 초피는 벌써 와서 두 발을 모아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지구 위의 모든 비구름이라도 몰아낼 듯 활짝 웃었다.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언제 비가 내릴지 몰랐다. 둘 다 우산은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비를 맞아서 안 될 건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 내 머리는 아주 짧았고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빨래가 쉬 마르지 않아 지난 장날 단체로 티셔츠를 사러 갔었다. 난전에서 두 장에 5천 원에 파는 티셔츠를 고르는 기준은 단 하나, 즐거움이었다. 형용할 수 없이 요란한 색상을 누군가 골라들 때마다 깔깔거리며 서로 갖겠다고 아우성을 쳤다. 소방차 빛깔의 셔츠 하나를 서로 잡아당기다 쭉 찢어졌을 땐 우린 거의 땅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흘려야 했다. 디자인은 똑같았다. 반소매 면서치에 염색만 했으니. 나는 연두색을 골랐는데 초피는 그날 노란색을 골랐나 보았다. 흐릿한 대기 속에서 노란과 연두빛만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가리키며 깔깔 웃었다. 오르막은 완만했는데 옷은 금세 땀으로 흠뻑 젖었다.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하루살이처럼 공기 중에 가득한 습기가 유독 형광빛 요란한 면서치에 엉기었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탈을 달려 올라갔다. 발을 디딜 때마다 고무신에서 뽀각뽀각 소리가 났다. 원두막 아래에 들어서서야 숨을 몰아쉬었다. 누구의 것인지 모를 땀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 차라리 비를 맞자. 원두막 바깥으로 나와 쏟아지는 빗방울을 그대로 맞으며 땀을 씻었다. 초핀이 달려가 복숭아 두 개를 따와 빗물에 씻어 건네주었다. 껍질째 복숭아를 씹어먹는데 귓구멍이 계속 간지러웠다. 먹고 난 복숭아 씨를 멀리 던지고 빗물을 받아 손을 씻고 원두막 아래 나란히 서서 비 내리는 과수원을 오래 바라보았다. 비가 그쳤다. 벗어서 짜. 초핀의 말에 내가 눈을 흘기자 돌아서며 그랬다. 각자 짜서 입자. 초핀이 셔츠를 벗는 소리가 처덕처덕 나고 주르륵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열 센다. 하나, 둘 사이의 간격이 무척 길었다. 망설이다 셔츠를 벗었다. 어머, 내 브래지어와 배가 온통 연두로 물들어 있었다. 고개를 살짝 돌려보았다. 셔츠를 비틀어 짜고 있는 초핀의 등짝은 샛노랬다. 그 순간 초핀이 셋을 세웠다. 나는 웃기 시작했다. 왜? 초핀이 돌아보았다. 비명을 지르며 그의 어깨죽지를 후려쳤다. 초핀이 제 가슴을 내려다보며 그랬다. 참혹하군.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의 흙을 손바닥으로 떠올려 제 가슴에 마구 문질렀다.
우리는 미친 듯 웃어댔다. 그 이전의 생에 그토록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손 한번 잡지 않았지만 온몸이 살짝 미열에 들떠 부푼 듯 했던 그 오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건 명백히 성적인 흥분이었을 것이다. 그 여름 이후 우리는 한참 동안 우리였다. 그러나 결혼으로 이어지는 인연이란 결국 타이밍의 문제일까? 초핀, 독한 여드름 자국이 선명한 얼굴 뒤에 감추어져 있던 그의 순정의 분량을 읽기엔 나는 너무 어렸을까? 그 원두막에서 웃음을 터뜨렸던 내 어렸던 입술이 얼마나 유혹적이었을지 그때는 헤아리지 못했듯. 하지만 난 내 교활한 계산법을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애매한 핑계 뒤에 감추어둔 것은 아닐까. 명백히 가난했고 재수해봤자 괜찮은 대학 가긴 어려울 것 같은 그의 현재에서 당연히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의 미래를 산출해낸 게 아니었을까. 도란이를 만날 때마다 나는 어쩐지 초핀을 꼭 떠올리게 된다. 좀 이르긴 하지만 팥빙수 먹을래? 네, 팥빙수 좋아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나이 땐 나도 날마다 먹을 만큼 좋아했는데 이젠 한여름에도 팥빙수를 먹고 싶지가 않아. 도란이 팥빙수를 좋아한다는 걸 안 것도 아들의 일기를 통해서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야자 시작하기 전에 애들은 학교와 분식집에서 늘 팥빙수를 사 먹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 어쩜 그렇게 팥빙수가 먹고 싶었는지 몰라.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얘기하며 딘은 팥빙수를 먹기 시작했다. 난 팥빙수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래 여름이 끝날 때까지 아니 한겨울에도 넌더리가 나도록 팥빙수를 먹여주마 싶었다. 현이 녀석은 제가 그렇게 써놓고 지금쯤 기억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뜨거운 카푸치노를 마시며 팥빙수를 먹고 있는 도란이를 가만히 쳐다본다. 정말 팥빙수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보는 사람이 한 숟갈 퍼먹어보고 싶을 만큼. 맛있니? 네. 나는 왜 도란이를 불러냈을까? 점심을 먹자는 핑계로. 점심을 먹는 내내 나는 요즘 둘 사이의 기류 변화를 모르는 척했고 도란이도 현이 얘기는 하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아들의 일기를 읽으며 둘이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도란이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다. 한 번도 안 본 사이로만 몰라도 나중에야 도란이를 마른 꽃 안 부묻듯 할 순 없지 않은가. 도란아, 요즘은 결혼해서도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 있지 않니? 차가운 걸 먹어 살짝 푸릇해진 입술을 문질러주고 싶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에요. 제가 짐이 좀 많아요. 동생들도 아직 어리고 무엇보다도 제게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중요하거든요. 도란이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도 라고 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움직이는 도란이의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진 마른 당나귀의 그것처럼 안쓰럽다. 이 얘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다. 현이 그랬다. 걔 부모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키우지도 못할 애들은 왜 낳아서 자식한테 떠맡겨? 내가 화가 나서 내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무책임하니? 내 인생은? 하고 따지면 남의 얘기하듯. 그러게 말이야. 아니면 어쩌겠어? 하고는 끝이야. 어쩌면 현이는 사실은 나 힘들어 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한 번도 힘들다 내색하는 이 아이에게 묘한 두려움 같은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도란이는 지난번 내가 사주었던 옷 중에서 바지만 입고 나왔다. 길이가 아주 짧았던 겨자빛 재킷 대신 소매자락에 보풀이 몇 개 매달린 얇은 스웨터를 입고 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보풀이 난 스웨터를 입고 나타난 일로
다투었다 해도 문제는 그 스웨터 너머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아이와 내가 엮여 있는 관계가 아닌 다른 지점에서 도란이를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스친다. 도란이와 현희의 관계가 이쯤에서 정리되길 바라는지 아니면 약혼식이라도 올리게 되길 바라는지 나도 내 속을 짐작할 수가 없다. 영문학 전공하셨다면서요? 누굴 좋아하세요? 글쎄다. 전공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매료된 기억은 없네. 논문은 해밍웨이로 썼지만 그 사람 소설보다는 영화를 더 많이 본 것 같아. 전 엘리엇이요. 엘리엇을 좋아한다는 건지 논문을 쓰고 있다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도란이라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논문 주제로 삼았을 것 같아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철역에 내려주고 백미러에서 멀어지는 도란이의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영 푸슬푸슬하다. 주차하면서 보니 최 기사가 정전기 타월로 차를 문지르고 있다. 그를 볼 때마다 백미러가 부서지는 순간의 건조한 충돌음이 들려오는 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다. 지친 것 같기도 하고 평온해 보이기도 한다. 백미러 사고 이후 최 기사는 한시도 차를 떠나지 않는다. 백미러 값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나 외에 그날 주차장을 내려다본 사람이 어쩜 하나도 없었단 말인가. 연두빛 스웨터보다는 누구에겐지 모를 화가 치민다. 저녁 준비는 복잡하지 않다. 남편은 내장비만이 심각하다며 현미밥 반 공기와 야채 한 접시, 된장국으로만 저녁을 차리려 한다. 나이가 들면서 그마저도 귀찮아진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본다. 언제 와? 지금 출발인데 주중에 고속도로가 왜 이렇게 밀려? 목소리가 울뚝불뚝하다. 지금 골프장에서 나온 모양이다. 골치 아프게 도로 늘리고 할 거 뭐 있어? 휘발유 리터당 만 원만 받아봐. 차량 통행이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텐데. 개나 소나. 성질은 불같은 사람이 하루 종일 골프는 어떻게 치고 있나 모르겠다. 집에 와서 식사할 거야? 저녁 약속 있어. 롯데까지 한 시간에 갈지 모르겠다. 그나저나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나야 골프라도 치러 나왔지. 그 사람들도 전부 골프 치러 나온 거 아니겠어? 돈 버는 일 외에는 상상력이 황폐한 남편이 그린피를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 전에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 전기밥솥의 코드를 뽑아버리고 가스불도 꺼버린다. 햇반 하나를 데워 위의 비닐만 벗기고 혼자 먹는 저녁이 나쁘진 않다. 권태기와 환멸기가 지나면 무슨 기가 도래할까? 도란이 엘리엇으로 논문을 쓴다지.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나이가 들을수록 그의 시가 괜찮게 다가온다. 물론 다시 꺼내 읽는 건 아니다. 기억 속의 구절들이 이렇게 헛헛한 시간이면 뜬금없이 스치기도 한다. 그의 기나긴 시는 독한 용액에 담겨 끝부터 서서히 녹아버리고 머리만 남은 긴 뱀처럼 한 번씩 토막난 구절로 꿈틀거린다. 이를테면 한 번은 쿠마에서 나도 그 무녀가 조롱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을 직접 보았지요. 아이들이 무녀야, 넌 무얼 원하니?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했지요. 죽고 싶어. 이제 누구도 내게 넌 무얼 원하냐고 묻지 않지만 늙고 시든 채로 손에 쥔 먼지만큼의 날들을 살아내야 할 무녀처럼 생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내게도 있다.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들어온 여자가 내 코앞에 종이 조각 하나를 갖다 댄다. 그레이프 프루트예요. 피로해진 심신을 달래주면서 지방을 분해하기도 한답니다. 달콤 쌉싸래한 향이 코를 스친다. 눈을 한번 떴다 감으니 다른 향이 맡아진다. 로즈마리예요. 지나친 햇살 때문에 우울하고 예민해진 마음을 달래주는 향이에요. 눈을 감은 채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햇살 때문은 아니지만 나는 우울하고 예민해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고 싶은데 좀 채 가수면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조금만 더 뜨겁게 해주겠니? 등에 놓인 돌이 식은 건 아니다. 벗고 있을 때 가장 쾌적한 온도로 맞추어진 실내에서 어쩐지 등에 한기가 스미는 듯하다. 왜 버림받은 게 나인 것처럼 마음이 축축하고 추운지 모르겠다.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 봐요? 여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현우 녀석은 어젯밤 제 방에 들어가기 전 눈을 내려뜨고 그렇게 말했다. 도라니하고는 좀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왜냐고 나는 묻지 않는다. 요 며칠 녀석의 홈피에서 읽은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찬 이별의 사유서를 다시 듣고 싶지도 않았거니와 내 마음속에서도 도라니에 대한 안쓰러움과 우울한 안도감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으니까. 사랑했다고? 그래, 목숨을 거는 사랑만이 사랑은 아니지. 백만 사람에겐 백만 가지 사랑이 있으니. 디는 늘 눈부시게 웃고 있다. 나도 모르겠다. 그녀의 전부를 감싸 안으려는 내 태도와 그녀의 자존심은 늘 충돌한다. 그녀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모였을 때 너무 초라하게 입고 있는 것, 먹을 때 사소한 거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처음엔 화나고 돌아서면 안쓰럽고 그런 게 불씨가 된 것 같아. 가난이 D의 일부가 아니라 공기처럼 그녀의 삶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 걸 보면 화가 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둘 다 너무 예민해져 있었지만 결국 내가 부족했던 것이겠지.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하고 말로 하는 건 어렵지 않다. 현이, 넌 걔의 가난이 싫은 거야. 간단한 얘기 복잡하게 하지 마라. 어릴 때부터 변기까지 들여다보며 우리 아기 예쁜 똥, 미운 똥 물어가며 키운 내 자식인데 그 속을 내가 모르겠니? 지난번 만났을 때 나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고 도란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다시 도란을 만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상실감과 죄책감은 봄과 함께 사라지겠지. 이젠 저지르는 죄마저 이렇게 하찮고 비겁하고 졸렬하다. 그런 나이가 되었다. 몇 번의 만남과 그보단 많았던 전화통화, 그 아이가 좋았던 나는 사실은 그래서 친해지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쓴 것 같다. 도라니는 내게 어쩌면 한 권태로운 여행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있다 우연히 찍게 된 UFO 같은 존재로 남을 것이다. 나는 그걸 보았고 내 메모리에는 그 모습이 남아있지만 현실의 네트워크 속에서 그저 그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누구의 공감도 끌어낼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침묵해야 하는 빛을 바라는 존재. 그러나 그걸 만나기 전과 이후에 나는 달라져버린 미확인 비행물체. 도라니와의 다정했던 시간도 백미러의 파열음도 언젠가는 오래전 채집된 식물처럼 바스러질 것이다. 초핑과 내가 그날 느꼈던 몸의 열기가 이제 식물성으로만 기억되듯 뜨겁게 데워진 돌이 척추를 따라 하나씩 놓여진다. 뜨거움은 곧 가시고 돌은 천천히 식어갈 것이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 어떠셨나요? 재미있었죠? 아들의 연인. 아들을 두신 어머님들은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소설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이런 일이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또 아주 없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 적령기에 있든 아니든 아들에게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다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외모는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또 집안은 어떤지, 여자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일지 이런 것들이 꽤나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건 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쨌거나 소설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끔찍이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들의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일기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 아들의 연인의 이름이 도란이죠. 아들은 어머니에겐 도란이를 아직은 결혼 상대자로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만나는 거라고 말은 했지만 실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이 그녀와의 결혼을 생각하다가도 멈칫멈칫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그녀 자체로서라기보다는 그녀의 환경, 즉 가난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말로는 도란이와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 없어서이지 도란이가 가난해서가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기는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들은 도란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씩 불쑥불쑥 그녀에게서 무엇인지 모르는 차가운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왠지 자기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들은 이미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부유한 생활을 하며 자라나서 윤택한 삶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인에 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를 거예요. 예를 들면 연못 속의 잉어가 연못 밖의 세상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나고 자란 그 생활을 벗어난 것들에 대해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식당을 가더라도 늘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옷을 사도 백화점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옷만을 사 입었을 거고 대중교통을 타기보다는 고급 승용차를 언제나 타고 다닐 것이니 굳이 자신이 일부러 체험을 하지 않는 한 자신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짠내 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아들 현이 부족하거나 정신적으로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살던 물이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선 그것이 지극히 평범한 삶인 거죠. 그러나 도란은 그렇지가 않아요. 도란이가 컨테이너 집에서 산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돌봐야 할 동생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도란에게 있어선 평범한 삶이란 바로 그 가난 자체입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꼭 가격을 확인해야 하고 자신이 쓸 수 있는 생활비 내에서만 지출을 허용해야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평범한 삶보다 조금 더 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 서로의 영역이 너무나 달라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만나기 힘든 사람들일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어쨌거나 두 사람은 만났고 그렇게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도중에 무언가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건 바로 현실의 벽 또는 정서의 벽 같은 게 아닐까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마치 다른 언어로 쓰여진 글이나 어떤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글씨 자체가 무척 아름답고 매혹적인데 그 뜻을 잘 몰라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거요. 어떤가요? 비슷한 비유가 아닌가요? 물론 그런 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커플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참 어려운 결정들을 한 거죠. 하지만 또 일부의 보통 사람들은 그 벽을 잘 넘질 못해요. 어쩌면 벽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거나 뒤돌아서 가거나 할 겁니다. 그 벽을 저는 계층의 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회 계층 간에 존재하는 벽, 보이진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 누구도 그것이 있다고 인정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 아들 현이는 자신이 계층 안에서 다른 계층과의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솔직히 소통을 하고 싶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결혼은 여러 면에서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건가 봐요.
이 소설의 결론을 보면 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솔직히 이 의견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계층이고 뭐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아닌가요? 맞죠? 제 말이.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추한 저의 감상을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정미경 작가의 단편소설 내 아들의 연인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